여기가 풍류입니다. 이 풍류에 있는, 여기가 중립하고 있다고? 네. 지금 저 상태, 지금 이건 옮겨놓은 겁니까? 네, 어제 사고 지점을 하나 찍어주고. 운전자가 롤러에서 내릴 때는 롤러가 움직이지 못하게 시동을 끄고 내려야 되는데 아마 그대로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기아만 중립에 놓다 보니까 하차하는 과정에서 시동 장치를 딱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근데 이런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그 엄청난 그 비참한 사고를 이제 초래를 했는데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이없는 사고로 근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이걸 포함한 유사 그 사고에 대한 그 확실한 예방책이 무엇인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이를테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걸 안 했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돼야 될 사안인데 사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센서를 다 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작업이 늦어지니까 이게 작업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작업을 좀 원활하게 하려고 센서를 지가 꺼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다친 거고 이제 이거는 어떤 기본적인 수칙을 위반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지금 비참한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교육과 이런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게끔 얼마나 그 현장에서의 감독이 사업주나 또 우리 근로감독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점들을 좀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